됐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가 설명지나 차례 지낼 때 음식은 어떻게 차려야 되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는데 유교에서는 좀 더 질서 있게 하도록 원칙을 정해놓고 홍동백서 조율이시 뭐 이런 원칙들을 이야기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뭐 그런 것까지 몰라도 괜찮아요.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과일을 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정성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설거트면 떡국을 올린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근데 항상 여러분들은 고마운 마음 예, 그 마음에서 예, 정성을 다해서 하시면 충분합니다. 그래서 이걸 뭐 먼저 놔야 되나 늦게 놔야 되나 이렇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근데 간혹 질문을 하시는 분들 아니 국하고 밥을 날 때 왜 이렇게 낳는 방향이 우리하고 다르네요. 이런 자 우리 방향으로 보통 여러분들 밥 넣고 국 넣을 때 보면 국 넣고 밥 넣은 게 우리 쪽에서 먹게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거예요. 그게 나를 향해서 자 배치를 한다. 서울 위 이렇게 돼 있는. 왜냐하면 산 사람이 먹을 때 돌아가신 분이 드시기 때문에 그것만 바뀌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깨끗하게 정성들어 놓으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럼 왜 이게 감, 배 이런 것을 뭐 사과 이런 거를 놓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돼요. 그래서 감이 없으면 꽃감이라도 놓는데 왜냐하면 도와준 덕분에 내가 지구에 살고 있다는 감을 잡아라. 그래서 감을 꼭 올립니다. 그럼 감을 잡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동안 도와준 덕분이라고 고마워하고 감사하지 않고 뭐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으로 했던 그런 것을 제일 먼저 참회해야 될 때 사과드립니다 하고 사과를 다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 배로 자라겠습니다 하고 배로 또 다 올리고 이렇게 그러면 요즘은 뭐 딸기도 올리고 바나나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올리는데 딸기는 왜 올리냐 그래도 딸이 기가 세니까 딸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신랑들 잘 알아라고 그럼 바나나는 왜 올리냐면 그래도 내가 지구에서는 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내한테 바나나 뭐 이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고 올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. 무슨 이야기를 하든 좋은 뜻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라. 밀감을 왜 올리세요? 팍팍 밀어주는 감을 좀 잡아라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. 그래서 불교식에는 법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전부 다 법공양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.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예, 보시바라밀, 지계바라밀, 인욕바라밀, 선정바라밀, 판야바라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요. 보시바라밀은 여러분이 놓는 그 떡을 보시바라밀이라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놓는 게 지계바라밀은 여러분들이 향을 피우고 하는 것은 지계바라밀이에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, 저 촛불을 인욕바라밀이라 여러분 하고 그 다음에 정진바라밀은 보통 이제 꽃을 올리는데 정진바라밀, 반야바라밀일 때 그 열매, 즉 선과인 과일을 올리고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. 또 촛불을 뭐 반야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거는 각자 해석을 어떻게 하냐서 약간씩 다를 수 있다. 뭐 청정수물을 또 해석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 이쁘게 잘 쓰라 요구예요. 그럼 이쁘게 어떻게 쓰냐 고마운 줄 알고 살아라 다 요구예요. 다 생각은 안 나더라도 아유 공기 덕분에 살고 물 덕분에 살고 햇빛 덕분에 살고 특히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라. 요게 모든 것의 근간 뿌리다. 이렇게 하시고 고마운 마음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이걸 우리 차례 명절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. 하여간 복을 많이 지어놓아야 받을 거니까 복을 많이 지으세요. 이런 말도 해도 되고 복을 많이 나눠주세요. 나누면
몇 배로 돌아와서 더 큰 나눔이 될 테니까요. 이런 이야기도 덕담으로 해주면 좋고. 특히 가족끼리 모여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,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해보니까 내가 더 발전하더라, 더 성장하더라, 더 좋아지더라, 이런 이야기를 모였을 때 꼭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. 특히 덕분스쿨 유튜브 보고 공부하니까 내가 신랑한테도 더 잘하게 됐다, 우리 가족들한테도 더 고마워하게 됐다, 이런 이야기를 공유해서 나눠서 따라 배워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, 이걸 꼭 하시면 좋겠다. 그래서 모였을 때 누구 험담하거나 뭐 안 좋은 이야기 일체 하지 마시고 항상 덕담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. 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